Sweet game. 자, 폭수와 웅진의 경기. 정말 이 4위부터 9위까지가 진흙탕이라는 걸 보여준 한판이었고요. 두 번째 세트 전상욱 선수와 윤용태 선수가 맞붙습니다. 자, 전상욱 선수. 전상욱 선수 지난 경기에서 나와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김윤종 선수의 우회하는 병력을 결국 막지 못하고 데미지를 많이 입고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분명히 보완을 해왔겠죠. 맵도 똑같아요. 똑같은 맵에서 다시 한번 출전했다는 거. 기본적으로 상대가 뭐 포토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상했다는 거 감안해보면 예. 전상욱의 노림수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윤종 선수에게 바로 그 SX전에서 패배를 한 그렇죠. 바 있는 전상욱 선수. 자, 그리고 포토스전 10경기 따지면 5승 5패 기록의 전상욱 선수. 상대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예, 뭐 양 선수 모두 요새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네요. 윤용태 선수가 또 이 공식전에서 4연패를 달리고 있는 건데 윤용태 하면 그 떠오르는 전투를 무지무지 잘한다라는 그런 평을 다시 한번 또 들을 수 있는 날이 와야만 윤용태가 다시 한번 또 이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그 상대로 전상욱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윤용태 선수가 요즘 충곤증에 빠진 약간 뻥뻥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예전에 그 막 펑펑 쏟아내고 전투 불패 뇌질하는 모습이 지금은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네. 이 포텐을 한번 터뜨려 봤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이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경기가 있다면은 예. 그때 그 기억들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경기를 양산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프로리그에서는 쓴소리를 좀 합니다만 같은 팀 동료들이 가장 많이 MSN에 올라와서 혼자 지금 팀 단위 리그만 뛰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 다 올라가서 인터뷰하고 막 위험이 소리 듣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헬스셋도 착용해야 되고 요 선수. 그죠? 아직 조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셔보고 있어요. 차려하고 느긋하게 갑니다. 느긋하게. 네. 아글도 하고 웅진의 음료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윤용태 선수는 조인을 마쳤고요. 이제 투구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과연 윤용태 선수가 오늘 전상욱 선수 두 선수의 상대전 등은 5대4로 전상욱 선수가 한 경기를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동점이 될 것인지 오늘 두 번째 세트 라만차에서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자, 전상욱 선수 빙글에 웃고 있습니다. 나도 부활시켜주세요. 막 이런 채팅을 주고받은 두 선수. 다 부활해야 돼요. 부활자가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예, 요즘 뭐 이제 패왕이라고 불렸었던 선수들이 예. 부활전을 맞이해서 막 계속 승리하는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단했죠. 예. 물론 그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승리에 목마른 그런 공통점 있는 두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부활시켜주세요. 예. 이런 얘기 주고받고 있었어요. 태왕 예. 사신기부 이렇게 불리거든요. 예. 예. 그 가장 위쪽에는 구광민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 언제 한번 터지는 날이 분명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뭔가 이 대박이 터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 연승을 달릴 때가 오는데 그때 날 잡아서 확 그냥 다 예 좀 따놔야죠 미리. 예.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계속 붙들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엔 컨디션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예. 자, 그 뭐 말씀드렸던 패왕 사신기라고 불리는 네 명의 선수 가운데 이제 세 명의 선수는 이미 졸업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이후에 봐야 알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예. 연승을 이어 나가야 되고요. 오늘 그렇죠? 또 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세정 선수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중에 한 왕이신데 왕위를 내줬거든요. 그 불명예스러운 왕위한테 예. 자. 예, 박세정 선수는 어쨌든 김구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오랜 그 기간 연패를 달렸었던 그런 아쉬움을 어느 정도 풀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1경기 끝나고 이제 김민철 선수와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라던가요? 뭔가 개운한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 손이 좀 덜 풀리기도 했었고 뭔가 좀 이상하게 꼬여서 예. 안마당 그렇게 잘 먹고 그랬는데 뭔가 예. 예, 좀 제대로 된 경기가 안 나왔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예. 진짜 뭐 아주 약간만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어떻게 될지도 몰랐겠습니다. 그렇죠. 예. 좀 뭔가 붕 떠있을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윤용태 선수는 과감하게 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줬어요. 상대방의 스타팅 포인트가 대각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찰당하는, 첫 서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최고의 선택이 돼버렸네요. 네. 네. 자, 넥서스 먼저 가져가고 있었던 윤용태 선수. 어느 정도 그 운도 따라줘야 이 경기를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아, 이 루스터에서 빠졌던 것도 생각을 하자면 윤용태 선수, 아, 여기서 내가 아, 또 이 잘 못하면은 다시 한번 또 그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네. 아, 지금은 진짜 급하게 뛰어갈 생각만 하고 있을 건데요. 예. 일단 빌드는 뭐 전상우 선수가 좀 위협적으로 초반에 뭐 SCV 그리고 머린, 벌처 한기 동원해서 치즈러쉬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위치가 예, 좀 멀리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전상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정찰을 좀 안 하는, 그러니까 프로토스 전에는 최대한 부유하게 플레이하려고 정찰을 좀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이 노게이트 더블을 했는데 최적화된 대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전상욱 선수의 그 경기를 보면은 모든 해설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정찰 지금도 안 가요. 지금 좀 머린이 첫 번째 머린 지금 나와도 그냥 프로브 오는 걸 보고 있을 것이 아, 네 맘대로 해라. 아, 에드온 달았어요. 아, 찌르기도 없고요. 예, 찌르기도 없고 이거는 저 선수의 습성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테스트 보러 왔던 그 엑스가 아시나 보십니다. 주훈 감독이 그 전상욱 선수 보고 테스트를 보러 그랬더니 예 도착 예정 시간보다 4배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자전거 타고 왔는데 사이커부들 소리 들고 기억이 납니다. 그 뭔가 찾고 이런 거는 참 하기 싫어하는 선수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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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이 생각이 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요새 경기들 보면은 뭔가 어느 정도의 그 소스를 제공합니다. 예. 보여준 이후에 뒤통수를 치는 식의 그런 운영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윤용태 선수는 노게이트 더블이고 예. 그리고 지금 초반에 압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윤용태의 출발은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냥 최고의 출발을 지금 프로토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저 앞마당에 정찰을 했을 때 저 아, 전상욱 선수의 표정이 궁금해지는데요. 뭐 예. 보통 다른 선수였다면 아 망했다 시작부터 안 좋다 할 텐데 그냥 뭐 아무나 빨리 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강으로 대강으로 여기서 또 기억자를 만듭니까? 사이카부들 들고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SGB가 아니면 나침판 정도 예 예 자 7시 엉뚱하게 Z자를 지그재그라고 하죠. 예. 없어 여기도 없어요. 아니에요. 예. 자 이럴 때 표정 여기도 아니에요. 올라가기도 싫을 텐데요. 진짜 SCB 예. 얼굴이 이렇게 상상이 되죠. 아 근데 지금 병역 내려오는데 지금 타이밍에 내려오는 건 좀 어설픈 타이밍이거든요. 예. 예. 머리도 꽤나 있고 말이죠. 예. 드라곤 예, 좀 있고요. 예, 다시 후퇴합니다. 6드라곤에 원질러지면 저거 그냥 막죠. SCB 다시 돌아가고 있죠. 예, 슬쩍 내려왔다가 이제 마인만 깔고 다시 가는. 벌처가 정찰했어요. 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충격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거물 가지고 네. 왼쪽에 지금 바깥쪽에 지금 놨고요. 네. 와 전상욱 좀 과감하게 가네요. 그래서 이 빌드를 거의 뭐 그러니까 상대방이 드라곤 압박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걸 보고 노게이트 더블이라고 이미 앞마당을 가져가는 타이밍에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처로 한번 쓱 보니까 없단 말이죠 생각보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숫자. 과감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숫자 보니까 딱 예, 좀 각도가 나왔었나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과감하게라도 확장을 가져가는데 뭐 성공만 한다면요, 예, 분명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뭐 네. 확장은 자, 확장 예상적 3시 지역에 마이 메서를 주고 빠지고 있는 벌처. 예, 일단은 뭐 윤용태 선수가 진짜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는 그런 초반 모습입니다만 네. 전상우 선수가 정찰을 안 가면서 자원 세이브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앞마당에 SCB 잔뜩 붙여놓고 지금 뭐 또 가스 채취를 좀 늦게 하는 등 뭐 여러 가지로 최대한 자원 따라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상우 선수가 아 이거는 뭐 빌드상 이미 졌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네, 뭐 잘 지키면 되거든요. 뭐 셔틀을 동반한 다수의 드라곤과 셔틀을 동반한 그런 뚫기 그런 공격만 한 차례 잘 막아준다면은 뜻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 예. 되겠고요. 그리고 윤용태 선수 게이트웨이 숫자가 좀 예, 확인이 세 개 정도면은 질럿 한번 셔틀 질럿 한번 찍고 3질럿 태워서 공격 갈 수도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숫자이기는 한데 윤용태 선수가 예 그렇죠.
윤용태 선수가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윤용태 선수의 마음에 달린 거죠. 네. 네. 자 일단 질럿들 셔틀 탑승. 예. 정말 무리하게 들어갔다 오히려 대그 손해를 보게 되면서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렇죠. 예, 위치 파악을 네. 제대로 해놓은 이후에 제대로 잘 들어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질럿 갇혀졌네요. 예. 그리고 넥서스까지 지었다라는 건 한 번은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네 움직입니다. 범퍼공사 예. 그리고 바리케이트 차 옆쪽으로 보니까 앞에다가 막 건물 쌓고 있어요. 예, 왜 저기다가 짓겠습니까? 뭔가 있거든요. 외부에 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전진 배치해서 건물을 지은 건데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용태 선수 셔틀과 함께 질럿을 두 둥씩 예. 태우고 탱크만 좀 줄여주면은 이거는 윤용태 선수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질 수가 없는 그런 경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탱크 한 대만 예. 시즈 모드 앞쪽에서는 자 뒤쪽 드라고 뒤쪽에는 탱크 시즈 모드 차 혹시 예. 돌려두고 예, 예. 탱크를 최대한 줄여줘야죠. 탱크를 최대한 아, 자 벙커 깨지고 탱크 싹 근데 지금 붙어버렸어요 드라군이 탱크가 싹 죽어버려요. 예, 저 셔틀에서 질럿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탱크가 탱크를 때릴 수 없는 그런 위치의 탱크들을 예, 아니, 들어가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건데 예,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예, 예, 예. 여기서 농성을 하면서 예. 위치역으로는 이제 질럿 질럿 달리고 예, 이제 손수들하고 달리고 예, 그리고 6시 지역에 프로브 제 타이밍에 잘 붙이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영향가 있죠. 예, 자 12시 지역을 일단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에 윤용태에서 바리케이트 치우고 예, 시즈모드 하고 했다 풀었다 하는 거 보이면은 여, 이 지역에서 서플 정도만 깨주고 들어갈 예.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12시 지역 모르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확실히 눈으로 보진 못했던 것 같긴 한데 12시를 아 지금 갔네요. 예, 지금 왔죠. 예, 하나 1킬. 자, 또 이 탱크들이 아까 그 자리를 잡기가 좀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수가 질럿들이 좀 만들어지고 셔틀까지 있는 상황이라면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비를 하는데 네, 자 그래서 12시로 나오는드라고 예. 적당히 치고 뒤로 예, 빠지면서 탱크 예, 잡아먹고 그렇죠. 예. 자, 시즈 탱크 예, 조심히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옵저버로 확실히 보면서 했다 풀었다 하는 거 보면서 자리를 다시 잡고 SCP 싹 말리고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죠. 네, SCP는 거의 싹 잡았고 탱크는 살아 돌아가기 쉽지 않아. 한 대, 한 대. 예, 탱크 드라군은 살아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탱크는 일단 어느 정도 최대한 줄여 주는 그런 좋은 선택을 좋았어요. 보여줬고요. 근데 드라군 더 야, 앞뒤에서 덮칠 수 있어요. 앞뒤에서. 그렇죠, 앞뒤에서. 뒤에서 살아서 자 시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라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드라군 잡혀 아니 탱크 잡혀보는 답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탱크 안 쌓일 수 있는 군대 있나요? 군대가 전부인가요? 군대가 전부인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싸움이거든요. 이러면서 예. 프로토스는 추가 확장을 가져가게 되고 그 발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프로토스니까요. 일단 커맨드 센터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탱크가 예. 탱크가 너무 많이 잡혔고 예. 드라군도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타이밍에 탱크가 잡히는 게 훨씬 더 아프죠. 예. 원래 이런 구도에서 좀 첫 번째 그런 좀 미적 수비라는 뚫고 추가 그 공격들에 드라군이 막 비효율적으로 싸우면서 탱크에 녹아버려야 되는 건데 탱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지금 풀리지가 않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영상 살짝 뒤로 예. 이제 탱크와 벌처가 합쳐지면은 그때는 빠지는 게 좋습니다. 온리 탱크는 드라군만으로 충분히 뭐 이런 상황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가능하기는 한데 예. 합쳐지기 시작한 이 시기쯤부터는 자신도 태크 올렸고 상대방의 추가 멀티 지역에 데미지도 많이 줬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군으로 벌처 수비에 전념해주면서 이제 아비터 생산해주고 예,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자 그럼 테크 밟아 나가고 있고 게이트웨이에 확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시 지역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벌처가 갑니다. 예. 아 이 셔틀을 동반한 그런 뚫기 공격을 하면서 다 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서 예, 확실히 지금 해놓은 것이 이후에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파일론의 위치가 너무나도 좋고 예. 이 벌처를 통해서 어떠한 그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윤용태 선수는 할 일 다 했죠. 충분히 시료를 거두고 있는 윤용태 선수 아비터 찍힌 것 같고요. 예, 미니맵상으로 언뜻 보면은 뭐 지금 이 전까지의 경기 흐름을 우와. 보지 못하고 예. 예, 그냥 뭐 딱 보면은 뭐 테란이 뭐 테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내상을 좀 입었습니다. 예, 예 전상훈 선수가 SCB 피해도 꽤 있었고 탱크 숫자도 꽤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테란이 멀티 두 개잖아. 근데 보면은 탱크가 없어요. 예. 셔틀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예. 지금은 정찰용도 솔직히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사용하다가 잊었던 것 같아요. 예. 윤용태 선수는 지금은 간단합니다. 확실히 벌처에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스타팅 멀티를 돌리는 그런 구도만 되면 지금은
필승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바리케이트 파일런 잘 세워놨잖아요. 예. 전체 털릴가는 좀 낮습니다. 예, 원래 그 항상 그 프로토스 기분 좋다가도 망가지는 경우가 항상 벌처의 프로그들이 잡혔을 경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은 확실한 그런 수비가 되어 예. 있는데다가 게이트에 들려놓고 유닛도 테란이 갑자기 뛰어나왔을 때 충분히 막아내고 역공까지도 갈 수 있는 병력이 지금 쌓여버렸습니다. 자, 예. 살짝 빠졌을 때 17시 지역으로 드래곤 세 마리가 특허 벌처에 껴서 예. 많이 매달았다. 해주죠. 예, 그리고 시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RTS 게임이다 보니까 예. 네, 지금 뭐 아까 상황이 잠깐 나왔었는데 전상우 선수가 베럭스가 깨진 것 때문에 제 타이밍에 팩토리 확장을 못할 수 없어요. 네, 새로 지었죠. 코 예. 팩토리 정도에서 이제 늘어납니다. 네, 예. 그걸 옵저버처럼 셔틀이 빤히 보고 있고 왜 안 잡을까요? 보내준다. 예. 이거는 예. 저런 그 이 터틀만한 뚫기 공격을 어찌어찌 막아내고 역공을 갔던 그 정명훈 선수의 서킷 브레이커 경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팩토리가 미리 뚫리면서도 예, 많이 건설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추가 팩토리 건설 자체도 늦고 자 드라군 위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드랍십이 네 드라군 둘은 있어요. 둘, 예. 네, 셋 정도 있으면은 좀 병력 기다려 돌아오는 동안 시간을 끌어볼 만하고요. 그럼 1.4 빠지나요? 자 드라군 먼저 다가서고 있는데요. 포차가 막아서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탱크만 제거하면 됩니다. 예, 거의 뭐 완벽한데요. 네. 예, 뭐 프로보 수수 몇 기 혹은 잠깐 자원 채취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은 예, 뭐 큰 아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 프로선. 네. 자 이제 윤용태 선수는 리콜을 하든 뭐라도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준비, 바람 끝났고 바람 질렀던 뭐. 대다수 지금 이제 병력 구성에 잘 갖춰져 있고요. 예. 아유, 예. 드리네 그 막 좀 무모하게 들이받는 그런 플레이만 하지 않으면 예, 윤용태 선수가 이제 테란이 나오는 타이밍에 아비터를 쓰면서 좀 효율적인 전투를 하는데 주력을 하면은 지금 윤용태 선수 상황이 많이 좋습니다. 예. 메카닉 업이 어떻게 됐죠? 메카닉 업이 들어갈 생각인가요? 1-1업. 전성기 때 윤용태 선수가 들어갈 생각에 예, 그런 공격력만 예. 전투만 보여준다면은 이 형이 거의 필승 구도가 만들겠고 질러지 뛰어들어가고 EMP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 스테이스피가 좀 조촐하게 떨어졌네요. 예. 약간 안 좋게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약간 뒤에 텐트가 많은데 마인드가 터졌고 예, 질러만 소모하는 그런 단계의 송우전인데 자 탱크들이 여기서 좀 살아남고 수비가 성공돼야 되는데요. 수비가 성공돼야 되는데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이 되나요? 자 상당히 많은 병력 쏟아붓죠. 이 전투는 윤영태 예. 선수가 만약에 이 경기를 그르친다면 정말 뼈아픈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손해봤어요 토스가. 많이 봤죠. 네, 굳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게 일단 7시 지역의 게이트의 확장 공사도 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아비터의 스테이시스 필드를 믿고 들어갔었던 거였다면은 좀 더 뒤쪽까지 보고 깊숙이 탱크가 뭉쳐있는 데 썼었어야죠. 두 대 썼어요. 두 대. 그렇습니다. 자, 예. 물론 확장은 많아요. 윤용태 선수. 확장 많고 그래도 뭐 윤용태 선수가 이후에 뭐 힘을 써볼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괜히 테란에게 그 전까지는 테란이 되게 좀 상황이 안 좋았고 변수도 별로 없고 그렇긴 했었는데 괜히 좀 예.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심어줬거든요. 2-1업 됐고요. 공식을 깬 거였죠. 원래 그 질럿만 내주면서 드라군들을 살려오고 추가로 질럿들을 다수 생산을 하는 식으로 갔어야 그게 보통 때인데 자신의 상황이 좋다 보니까 좀 낙관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전상우 선수보다 윤용태 선수 상황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소모를 해줬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네. 네,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윤용태 선수의 상황은 좋아요. 자, 하지만 전사국, 예, 그 전투는 분명히 윤용태 선수가 손해였어요. 네. 자, 전상욱 선수 꾸물꾸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야, 무슨 이런 가속기가. 자, 저런 장면 쉽게 보기 힘듭니다. 예, 7시 지역의 게이트웨이 공사가 뭐 충분하게 좀 이루어져. 아니에요! 아, 저게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자, 변경이 예, 불안해 보이는데.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예. 무리하게 좀 들어간 것도 있고 이 테란은 언제나 그 업그레이드의 위력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 테란은
자, 아, 질럿들이 와르르 쏟아 나오긴 한데 그렇다고 일곱, 업그레이드가 예. 잘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토스가 1업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리콜. 예, 리콜로 한번 시간 끌려고 하고 있는 거고 리콜 대비가 안 돼 있죠. 7 시지역의 게이트웨이 공사해서 여러 군데에서 유닛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콜 같아요. 대비가 상대적으로 안 돼 있는데요. 예. 자, 똘똘 뭉쳐서 예, 리콜 더 들어가서 예, 더 들어가서 동아리가 꽤나 큰데요. 예, 더 들어가서 예. 큰데요. 자, 최대한 버텨가면서 저만큼의 인위를 또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필요해요. 많이 좀 예쁘게 예, 예쁘게 뭉쳐두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스타포트랑 사이언스 퍼실리티 아머리 네. 예, 이게 최우선적으로 파괴시켜야 할 그런 건물들입니다. 예, 아머리 깨지겠고요. 스타포트 깨지겠고요. 등등등 사이언스 퍼실리티 뭔가 원하는 건물들은 깨질 것 같습니다. 이걸 내 병력이 시료를 건드는 뒤쪽 아머리가 더 있는데 그 아머리가 돌아가는 아머리입니까? 예, 예. 오히려 예. 테쿠리의 그 건설도 예. 배치가 별로 안 좋아서 자신의 그 유닛들이 아주 좁은 길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전상우선제 문진 쪽이었습니다. 예. 아, 뭐 이 공격이 이 공격 자체는 아까 그 대규모 교전보다 윤용태 선수가 취해간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더 이득을 봤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용태 선수가 지금 자원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본진 지역의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쪽 지역의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워낙에 잘 배분이 되어 있는가가 또 좀 중요하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7시 지역인데 자 예. 전상욱 선수도 예. 때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언덕 위쪽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언덕 좀 피해서 지금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7시 지역이 무너지면은 저 윤용태 선수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뭐 이거 기본적인 흐름은 계속 윤용태가 좋아요. 근데 뭔가 조금 뭐 2% 부족한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재차 리콜 예. 혹시 전상욱 놓쳤거든요. 다 다시 한번 리콜 예. 와 이거 많이 들었어요. 예. 전상욱 선수가 확실히 이 지역 멀티 그 12시 지역 제외한 추가 멀티가 잘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콜로 시간 끌리고 그러면은 훨씬 더 뼈아픈 쪽은 전상욱 선수입니다. 네. 자, 전상 선수가 9시 쪽을 건설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자, 12시 쪽으로 좀 당분간 먹어야 되는 멀티인데요. 예. 지금 12시 쪽에서의 선방 예, 필요하겠고 예, 뭐 이 지역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지금 9시 쪽의 확장을 가져가는 건데 예. 7시 쪽에서의 병력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7시뿐만 아니라 6시까지 밀어버린다. 이러면은 전상욱 선수가 원했던 그런 변수가 지금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프로토스 지상군의 업그레이드 어떻게 됐나요? 이 공이 방위업이거든요, 테라는? 마인이 좀 필요한데요. 마인이 조금 덜 매설 마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6시 그렇죠. 6시 지역 넥서스는 깨지면 안 됩니다. 예. 질러 빨리 와서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고 템플러 활용도 지금 좀 스톰이 안 들어있어요. 모습이 아니고요. 예. 예. 6시. 예. 자. 6시 6시 파괴는 6시. 너무나도 이거 피어올라나 건데요, 이거. 예. 6시까지 파괴되면은 토스가 자원이 한 군데가 남게 됩니다. 3시 쪽 말이죠. 예. 자 이거 근데 9시가 전상 선수 돌아가요. 테란과 토스 이거 다크도 좀 써가면서 그러니까요. 갸우뚝 자원을 날이 수상합니다 아주. 예 지금 뭐 저 6시 파괴되면 자원 한 군데 채취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죠. 9시 아니라 9시 깨면 이게 또 이게 달라지죠. 예 9시가 계속 돌아가면 진짜 예 와 대역 전국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지역을 아예 깨버렸다라는 게 테란이 자원이 돌아가는 곳이 없다라는 게 예.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윤종태 선수가 6시랑 3시 지역에 프롬은 잘 붙어있나요 지금? 3시는 많이 붙어있고요. 예, 6시가 6시가 프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 자 지금 테란이 쥐고 네. 있는 병력 있죠? 그러니까 테란 그렇죠 딱 긁어모아서 병력 규모를 한번 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9시 쪽 커맨드 센터가 부활할 때까지는 지금 병력을 최대한 앞지어가면서 자,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아가면서 프로토스가 달라붙지 못할 예. 예,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다 긁어모아서 이 지역도 병력이 이만큼 온다 싶고 그냥 빼는 게 나았어요. 지금은 확장 싸움이 아니라 병력 싸움으로 지금 예,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자 9시 쪽에 테라는 커맨드 센터를 이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어 라인 예, 구축할 수 있고요. 다 긁어 모으고 예, SCV도 필요하면 대동하고요 어느 정도. 예, 예. 그래야 프로토스가 다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 쉴드 1까지 합니다. 자 아비터가 바라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크게 회전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프로토스 병력. 예, 저 아비터 한기 그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상욱 선수의 상황입니다. 지금 자원 채취를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아비터가 또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자, 그 생각에 EMP 맞으면 안 되죠. 예. 자, 맞닥뜨리. 네, 테란의 어쨌든 한방 병력이 지금 굉장히 그렇죠. 크기 때문에 예. 윤용태 선수가 지금 자원 두 군데를 계속 돌리면서
고급 유닛도 갖추고 아비터도 뭐 좀 더 나아서 스테이시 스피드 활용하고 그렇게 싸워야지 그렇게 예. 되는 상황이 돼야지 이거 예 섣불리 또 잘못 싸우고 아까처럼 들이받는 구도가 되고 그러면은 진짜 역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병력 규모거든요. 전상욱 선수 예. 보시죠. 전상욱 선수가 6시를 남겨두고 갔네요. 예, 자 급하면 안됩니다. 지금 아비터의 스테이시 스필드를 아, 또 이 급하게 탱크들을 배치했을 때는 자 3시 쪽이다! 예. 아웃줄 서로 엇갈렸거든요! 예. 3시는 아, 이쪽을 깰 생각이고요. 전상욱 예. 선수는 어차피 아니라. 예, 이 병력 간의 싸움 아비터가 답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정면 대 정면 싸움보다는 예, 이런 식으로 빈집 처리를 하는 것이 예, 어느 정도 효율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테라는 그 병력 구보가 이거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 무시를 지고 완전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자 3시가 깨지게 될 거고요. 예, 3시는 깨지고요. 6시 한 군데 남는다는 얘긴데 드랍실 뒤쳐있어요. 드랍실이 그동안 먹었었던 자원을 바탕으로 윤영태 선수가 템플러 같은 유닛들을 좀 잘 갖춰줘야 되고요. 예, 네. 템플러와 지금 아비터에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EMP 뿌리기는 굉장히 테란 입장에서도 버거우니까 예. 전투가 펼쳐졌을 때 그 부분에 좀 기대는 전투를 해야지 아, 예, 뭔가 비효율적인 전투를 계속하면 예, 한 번이라도 뭐 좀 이른 타이밍에 6시 지역에 힘이 계속 발휘되기 전에 해버리면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자, 늦게 싸우는 예.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예, 이 최대한 병력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 좋겠는데요. 전상욱은 버리는데요. 본진 버리는 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상욱은 자원이 안 돌아가니까 예. 예,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 아예 내려와 버리는 거고 예. 유영태는 자원 한 군데라도 최대한 오래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EMP 맞았고요. 드랍십을 망각했나? 6시 쪽에 드랍십 같은 거 바로 탁 떨구면은 예.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은 당장은 급하니까 아, 예. 예. 자원을 급하니까. 하나라도 더 먹고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가만히 놔두면 병력이 계속 나오는 프로토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병력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상훈 선수는 그냥 뭐 이제 멀티만 털고 뭐 결국 이제 센터가 날아다니면서 자원 하나 돌아가서 이기는 그런 스토리를 그렸었던 것 같은데 이 지역이 밀리는 이 와중에도 윤용태 선수는 아비터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예. 예 아비터가 더 쌓이면 배슬 두 대를 압도를 하죠. 그런 상황이라면 윤용태 선수가 결국 맞네요. 이기는 구도가 돼요. 예. 예. 그냥 최대한 늦게 싸워가면서 지금 아비터 예, 다섯 대가 스테이시 필드 다섯 번씩만 싸줘도 그러니까요. 예, 거의 뭐 이거 끝장나는 분위기거든요. 예. 빙하기죠, 빙하기. 빨리 싸움을 붙여서 경기를 아~ 끝내줘야 됩니다. 예. 이기던 치던 간에 템플러 아비터 예. 둘 중 뭐 하나만 제대로 활용돼도 지금은 자 예. 자리 잡았어요. 아 예, 또 뭉쳐있으면 안 되는데요. 뭉쳐있으면 하나만 제대로 활용돼도 지금은 윤용태 선수가 예,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사 가고 있는 전상욱 선수 이사 처리 아 맞네요. 예. 자 스캔이 자, 스캔인데요 스캔이 스캔이 있나요 스캔 아 예 패스를 하나 여기 뒤에 있었네요 예 저 본인의 스톤 아비터 싸움만 필요하겠고 자 달려두기도 못해 윤용태 선수 예. 아 또 이 본진 쪽 커맨 센터가 예 있긴 있는데 아 지상훈이 뭉치면 죽는 게 테란 마법의 몽땅 지지 나옵니다 예 병력 그렇게 맞진 않진 않았습니다 예, 예. 아, 와 진짜 피스터지게 싸우네요 오늘 경기는 예. 예, 그냥 쉽게 끝나는 경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날이 우중충해서 그래요 예, 자 목뒤를 예. 띄울 목뒤뼈미를 움켜쥐고 있는 전상욱 선수 자 윤용태 선수도 이제 전상욱 선수 잡아내면서 기분 좋게 또 승리를 챙겨갑니다 19승 찍었네요 예, 조금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자신의 옛 모습을 찾아가야 될 윤용태 선수고요 예. 그렇죠 어쨌든 이겼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 윤용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상 선수를 상대로 중반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중후반에 좀 흔들리는 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잘 그렇죠. 알고 있었고 예, 결국 예. 이기는 그 수순을 제대로 잘 밟아 나갔습니다. 전상욱 선수는 많이 아쉽겠네요. 네. 네.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전상욱 선수의 그 판단, 좀 변수를 꾀하는 식의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윤용수 선수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실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시절에, 상황이었다면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그 예, 싸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이 싸움의 기본, 전략 전술의 기본을 놓치지 않고 있는 윤용태 선수였고요. 자, 전상욱 선수. 예, 처음부터 윤용태 선수가 너무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 좀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패배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요. 예, 무관심은 그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 또 윤용태 선수의 그 셔틀 등만한 그 드라군 뚫기가 꽤나 성공적으로 그러니까요. 일어났기 예.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이 기반이 바로 잘 먹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먹으려고 12시 적적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잘 먹은 프로토스가 밥상 이렇게 비어 먹는 거 아니겠어요? 탱크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초반에. 네, 저 드라군들을 상대할 그 시즌 모드 된 탱크들이 얼마 있지 않았다는 것이 좀 큰 문제였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 탱크들이 질럿 수가 좀 노닥거리고 있는 장면이 좀 보였었죠. 그렇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예, 여기서 탱크가 네. 다수 소모되면서 진짜 승기가 훅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상적으로 밀려서 혹은 뭐 여기서 놓친 승기는 결국 커버를 못해서 토스가 압승을 거두는 그런 분위기가 뭐 불신 그런 냄새가 났었습니다만 결국엔 전상우 선수가 속심 있게 잘 버텨주고 윤용철 선수의 약간의 실수가 겹치면서 경기가 아주 길게 흘러갑니다. 네. 자, 뭐 이제 전상욱 선수가 정말 백전노자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여분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아쉬운 안타까운 전투 장면도 이제 겹치면서 시간이 좀 25분이라는 게 흘러가겠죠. 예, 나 그랬었죠. 뭐, 이 프로토스가 이 다른 지역 시작 전에 확장을 하고 게이트웨이가 다수가 지어졌을 때 그때는 막 마구마구가 부어지면서 계속 공모전을 하는 것이 좋은 건데 7시 지역 확장을 가져간 이후에 게이트웨이가 다수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 막 퍼주고 하다가 그냥 역전당하는 상황도 분명 다 오거든요. 예, 그 부분이 조금 불안했던 부분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전상욱 선수가 이 벌어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술적인 움직임, 뭐 드랍십이나 벌처럭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참 그 상황에선 속도가 필요합니다. 뭐 이영호 선수가 좀 역전을 할 때는 확장을 그냥 뭐 3개씩 동시에 타격하지 않습니까? 성공시키고요. 그런 모습을 지형상, 위치상 좀 보여주기 힘들었던 것이 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승부의 세계라서 안타깝게 둘 다 부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승리를 챙겨간 건 윤용태 선수였었고요. 잠시 후에 벨트웨이 순환로에서 세 번째 세트 이어집니다. 그거는 올려야 돼. 그거는 자동으로 게임도 잘 맞춰라. 그거 여기 안에 없었잖아. 원래 있었어? 아니 원래 안에 있었어? 그런데 아니 어떻게 했어? 아니 얘 할 줄 모르겠어. 아 이게 영어지? 소리 안 들어요. 저희가 이겼는데. 될까? 사기꾼 팀. 5개 주고. 5개? 아니 실수로 보냈다니까 100개를 5개로. 아, 실수가 될 수가 없네. 왜? 처음에 도토리 보내기 누르잖아. 기본이 10개. 아 기본이 10개인데 5개 주는 거야? 아니 5개. 그럼 5개를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일부러 보냈네. 동현이 형이 5개 보낸 거야 태경이 형한테. 아 진짜? 난 30개 보내주지 그랬더니 얘기 다 보내주지. 아니 뭐야 얘기 다 얘기 다 했다는데 박재형님이 잘하던데?